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소띠 8월달 운세를 보겠습니다. 자, 소띠들의 운세는 많이 피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잠잠해져 있는 게 이제 그 돌무더기를 이렇게 걷어찬다. 그리고 을축생 38살은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신 분, 지금 누구든지 다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직장 말고 장사를 하시고 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뭔가 변동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수는 뭐야? 내가 커피숍을 하면은 치킨으로 바꾼다든가, 치킨집을 하면은 내가 뭐 짜장면집으로 바꾼다. 근데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을축생 38살 8월달 운세는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개척을 한다든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든가, 요즘에 코로나 나라의 운세 뭐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새롭게는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운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옮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을축생 38살은 작년에 내가 운을 받으신 분, 조상적으로 기재를 들이신 분, 천도제를 들이신 분은 분명히 운이 사르실 겁니다. 올 9월달, 10월달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8월달 운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는 거. 자, 건강은 괜찮습니다. 연애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수 쪽으로, 금전 쪽으로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5반기 점사 우리 을축생 38살 운세는, 8월달 운세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이거는 지 5반기에서 이 흰색하고 연두색이 뽑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제 용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요거는 이제 비는 할머니인데, 내 비는 할머니가, 사람들은 다 물에서 태어나요. 왜냐면 뱃속에 양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에서 태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신 기도보다는 용궁 기도가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는 잘 어울리고,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얘기도 했지만, 그 어렵게 간 아이들의 혼신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기우제 같은 거 드리면 정말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내가 좀 힘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용궁에 가서 제를 지내거나, 내 할머니 존전에서, 내 친할머니죠. 그러니까 친할머니 존전에서 빌었던 그분을 진짜 한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이 5반기를 뽑는 거는요, 거의 조상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5반기를 안 썼던 건데, 이분들이 8월달에 괜찮으려면 이런 것들을 지내셔야 돼요. 나라의 그 기우제는 비오는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를 지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좋은 일도 굉장히 좋은 일이. 그래서 용궁제나 이런 것 쪽으로 지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물론 좋죠. 금전, 재수가 좋으니까 어떻게 금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남들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나는 장사가 되고, 다른 가게는 안 나갔는데 내 가게는 나가고, 요러는 게 저는 보이네요. 그래서 을축생 38살은 좋다. 8월달에 건강이나 재수나 귀인이나 연애나 이런 것 쪽으로 다 풀려 있으니까, 뭐 가정에 있는 사람도 연애가 괜찮다고 나오는 거는, 저는 부부지간의 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운이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마 올해는 장가나, 이 장가를 못 가신 분, 시집 말고요, 장가를 못 가신 분은 저는 올해에 이런 문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을축생 38이요. 그 다음에 개축생 50세를 보겠습니다. 이 개축생 50세들은요, 조상 가문이가 많기 때문에 조상으로 타시는 이런 우리 그 일반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됐든, 내가 어렸을 때 자수성가를 했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일을 했든, 내가 깽판을 부렸든, 이런 약간 건달 같은 직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봐서, 아마 장사하는 사람, 소띠들은요 거의 장사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조상님들이 예전에 다 우리가 뭐를 했어요? 장사를 했잖아. 기술은 없었습니다. 기술 뭐 농사 짓는 거 나중에 그 중국에서 들여와서 이거 배운 거지, 기술 쪽으로는 배운 게 다 나가서 뭐 간호원, 노동자 막 이런 것 쪽으로인데,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떼어먹었잖아 그 돈. 나라에서 그 돈벌이 하는 거, 그 노동자들, 그런 거 보면 진짜 썸질하는 대통령이야. 그런데 개축생 50세는요, 이달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괜찮습니다. 자, 특히 8월 달에는 내가 돈 문제나 이런 거 엮인 게 술술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던 만큼의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 근사체까지 금전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전이 조금 그동안에 막혔던 운세, 뭐 꽉꽉 닫아져 있던 금전문, 나의 귀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을 건데 이번 달부터는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8월 달 운세는 괜찮다. 그리고 9월 달 운세도 저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다음 달 것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개축생 50대들 힘내시고요. 장사나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하시는 분들은 뭘 팔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가을이면 이분들은요 꼭 대감 구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감이 뭐냐면 나한테 들어오는 조상님이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그걸로 인해서 꼭 그 제사를 그 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를 지나고 나면 한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올해부터 운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재를 지내시고 좋은 도움을 받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신축생 62세인데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궁 쪽이나 배 쪽이나 요 폐 쪽이나 이런 것 쪽으로 조금 많이 안 좋은 게 보이니까 미리미리 병원 가서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늦게 가고 있는 8, 9월 달이 지나고 간 다음에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이번 달에는 건강검진이나 안 그러면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해소되지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니까 작았던 이런 몸무리가 이런 게 커지고 내가 또 한바탕 뒤집어서 쓰러질 일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62세 신축생들은요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방기르는 건강운이 어떻게 나올까요? 신축생 62세는요. 왜냐면 작년에 한갑을 보내고 내가 이제 다시 다른 조상 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근데 건어물 가게 같은 거 저는 그런 집들도 잘 된다고 봅니다. 건어물집 괜찮고 왜냐면 밤대추 곶감 미역 북어 막 이런 거를 팔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소띠들한테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조상상에 놓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거 쪽으로 이러면서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그런 거를 함으로써 조상님들이 많이 그런 거를 드시고 그리고 또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축생 74세를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어르신인데 이럴 때도 이분들도 아마 분명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8월달 운세는 어떠냐? 8월달에는 좀 쉬엄쉬엄 가자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지금도 뛰어다니신 분은 8월달에는 휴가차 이렇게 갖고 한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쉬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내 일하는 데도 좀 활기차게 하는 게 한 그 정도 쉬면은 좋지 않을까. 자, 오반기 점사는 8월달 기축생 74세 8월달 오반기 점사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분들 또한 마음의 걱정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빚장을 잔뜩 붙들여가지고 내가 이걸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금전이나 이런 것 쪽도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한층 내리시고 올 8월 달에는 그냥 쉬엄쉬엄 천천히 가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금전이나 재수 쪽으로 거기에서도 돈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으면은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이런 게 풀려나가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아픔도 안 주고 상처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승을 해갖고 돈을 버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 어떤 사람을 죽여가면서 내가 그 가게를 죽여가면서 하는 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대에서는 일단은 74세라는 건 아직 많이 젊으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나이니까 힘을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 지금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넘어도 일을 하시는 82세까지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74세 기축생들도 역시나 조상적으로 많이 빌고 내가 이 돈 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돈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축생 38살, 개축생 50세,
신축생 62세, 기축생 74세들은 일단 8월달에는 내가 어떤 재나 천도재나 그 저기를 절에를 다니시는 분은 천도재나 이런 것 쪽으로 지내셔갖고, 왜냐면 가을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지내시면은 내가 안 팔리던 가게도 팔리고 안 팔리던 집도 팔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이나 이런 거 계획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소띠 여러분, 8월 달에는 힘내시고요. 건강이나 이런 거 모두 다 괜찮고 돈벌이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축생, 개축생, 신축생, 기축생 중에서는 8월 달 운세가 그닥 바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달 잘 보내시고 휴가차 잘 보내시고 저는 또 9월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